아까 부르셨죠? 강의하러 오셨어요? 강의하러? 강의하러 오셨다고요? 아, 강의하러 오셨다니. 다 가르쳐줄게요. 다 가르쳐드립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짜잔! CS 강사, 무슨 일 하나? 너무나 많은 분들이 문의 주셨어요. 또 이 그림은 여기 써있네요. 또 등장하는 우리 딸내미 이하빈 그림. 구독, 좋아요 꾹꾹 누르기. 여러분, CS 강사 무슨 일 하는지 알면 꾹꾹 좋아요 구독 누르기. 자, 많은 분들이 문의 주셨던 CS 강사 무슨 일 하는지 제가 오늘 이거에 대해서 조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CS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참 많다는 걸 제가 느꼈어요. CS라는 거는 영어의 약자인데요. Customer Satisfaction, 고객을 만족한다 라는 약자입니다. 고객을 만족하는, 품질을 관리하시는 분들, 강의를 하시는 분들을 CS 강사라고 합니다. 이분들이 어떤 일을 할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친절 교육, 서비스 교육이라고 많이 하시는데 맞아요. 단적인 예로 그런 강의나 교육을 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그것이 우리 CS 강사님들이 하는 일이 다가 아닙니다. 일단 이런 고객 만족, 품질을 관리하시는 시스템을 관리하시는 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첫 번째 교육, 강의, 뭐 분기별로 하시는 분도 있고요. 주기적으로 하는 그런 회사들도 있고요. 그런 교육을 담당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또 하나는 가장 큰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모니터링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직원들이 서비스 관리를 하고 있는지를 불시에 하는 서비스 품질을 관리하는 모니터링도 주된 업무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캠페인, 어떤 대회를 열거나 어떤 서비스 경진대회를 하거나 어떤 이벤트를 해서 모든 분들이 이 서비스의 품질의 관리에 집중을 하고 또한 어떤 이벤트를 만들어서 모두 좀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그런 행사도 진행하시는 것도 이제 서비스 CS 강사님들이 많이 하시는 일들이시고요. 또 사내에서 CS 강의를 할 수 있는 리더분들을 키워내고 양성하고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계속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관리하시는 그런 역할도 하시는 것이 우리 CS 강사님들이 하시는 일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사내에 있을 때 LHC라는 용어를 많이 썼어요. LHC. 우리 CS 강사님들 LHC 합시다. 리더님들 LHC 합시다. 이게 무슨 말이냐? L, lead 해야 된다는 거예요. H, help. C, check. lead, help, check. 이것들이 사내에서 일하시는 우리 CS 강사님들 또 이런 품질 관리 시스템을 관리하시는 분들이 마땅히 해야 할 시스템, lead, help, check. 그런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사내에서도 좋고요. 또 특강이라든지 어떤 이벤트성 어떤 그런 행사를 준비하시는 것도 좋고요. 어쨌든 리드 헬프 체크해서 그 회사의 서비스 품질을 업그레이드 하는데 항상 신경 쓰고 품질을 관리하는 데 교육을 하시는 열정을, 자기 열정을 다 토해내시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것이 우리 CS 강사님들이 일반적으로 하시는 역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CS 강사님들이 이런 것들을 많이 하시다 보면은 여러 사람을 관리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필요하게 되고요. 과목들도 필요하게 되고요. 더 많이 자기 개발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도와드리는 분이 저. 저다. 네, 김은나 강사입니다. 그래서 저희 밑에 또 우리 홈페이지와 또 도와드릴 수 있는 블로그가 또 링크돼서 있으니까 많이 필요하신 분들이 저 와서 과목들도 한번 보시고요. 또 많은 것들을 저와 함께 나누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또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함께 하시고요.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여러분들이 또 궁금해 하시는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빠이. 날개예요, 날개. 강연의 날개. 여러분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한국기업인재연구소 홈페이지 놀러오세요. 안녕.